해외 주식 입고 이벤트. 이벤트 기간 내 해외 주식 1,000만 원 이상 입고 매매하고 혜택 더블로 받자. 해외 주식 입고하고 더블로 가. 이벤트 기간은 6월 30일까지. 자세한 내용은 키움증권 이벤트 메뉴에서 확인하세요. 애널리스트 토크쇼 이름하여 애톡쇼 시간입니다. 자, 어느 순간 컨택트라는 말보다 언택트라는 말이 더욱 친숙해진 느낌이에요. 네. 드라마에서 마스크 없이 생활하는 장면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먼 훗날 2020년을 돌아봤을 때 모두가 마스크 쓴 영상이 추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컨택트가 주는 따뜻한 인간미를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애톡쇼는 언택트와 컨택트 사이에서라는 주제로 음식료, 엔터미디어, 인터넷 게임 업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키움 리서치에서 가장 강력한 텐션을 자랑하는 세 분을 모셨어요. 자, 음식류의 박상준 연구원. 안녕하세요. 엔터미디어 업종의 이남수 연구원. 안녕하세요. 인터넷 게임 업종의 김학준 연구원. 안녕하세요. 예, 세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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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우리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처음 하는 애톡쇼가 되겠습니다. 우리 애톡쇼를 지원해주는 인프라가 굉장히 훌륭해지고 있어요. 방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여기 우리만 잘하면 됩니다. 자, 우리 대표적으로 언택트 업종, 컨택트 업종, 언택트 업종 이 세 분을 좀 모셨는데요. 시작하기 전에 또 우리 늘 그렇지만 삼행시로서 우리 편안하게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오늘의 시제어는 언택트로 정했습니다. 편안한 건가요 이거? 박상준 연구원부터 한번 보여주시죠. 자, 오늘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띄워주세요 이남수 연구원. 언! 언제 끝날까 코로나. 택시 타기도 지친다. 아, 트램 타야 되나? 우리나라에 없는 트램. 해외 여행을 염두에 두시고. 마지막에 갑자기 산으로 간 느낌이 있어요. 자, 이걸 만회하려면 또 김학준 연구원으로부터 다시 한번 언택트 제대로 된 삼행시 한번 들어보지요. 저는 이게 좀 종목과 관련 있는 네, 이제요. 삼행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애널리스트니까. 네. 뭐 연구를 많이 하셨네요. 그렇죠. 해주시면. 네. 언젠가 이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NC 다이노스 야구 1위 순항 중입니다. 오, 택 택진이 형이 좋아서 큰맘 먹고 리니지 이벤트 쏘실 겁니다. 트로피도 먹고 신작도 출시하고 하반기가 기대되네요. 야, 거의 NC 광고인데요. NC 소프트를 위한 언택트. 이거 우리 그 PPL 광고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키움 히어로즈를 운영하는 키움증권에서 NC 다이노스를 그 칭송하는 삼행시를 했다는 건 굉장히 범죄에 가깝죠 사실. 우리 김학준 연구원 연봉은 NC에서 받는 걸로 아시죠. 자, 우리 이제 본격적인 토크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언택트 업종으로서 올해 음식 업체들의 주가 계속 좋았습니다. 네. 이러한 강세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우리 박상준 연구원의 답을 들어보도록 하지요. 저희가 이제 그 음식업체들 주가가 너무 지금 센데 사실 처음에 이 사태가 터졌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다들 이제 밖에를 안 나가니까 가정에서 이제 뭔가 식사를 많이 하다 보니 1분기에 실적이 거의 다 서프라이즈 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제일제당, 오리온, 농심, 뭐 하이트젤로 삼양식품이 지금 뭐 계속 서프라이즈가 나서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한 회사도 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수요가 사실 좋아서 매출이 좋아서 이게 이제 실적이 잘 나온 건데 이 매출이 좋았던 것들이 단기에 끝날 것도 있고 좀 이제 길게 갈 것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길게 간다라는 거는 코로나가 완화되더라도 저희는 지금 컨택트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코로나가 완화되더라도 계속해서 투자 포인트가 살아있을 수 있는 그런 회사들을 저희가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일종의 뭐 구조적인 패턴의 변화를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좀 더 구조적 요인에 가까운 것들.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우리가 투자 비중을 좀 많이 늘려놓으면 상대적으로 좀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제가 이제 식품 수요 변화 요인을 한 다섯 가지로 쪼개봤는데 첫 번째가 이제 사재기입니다. 그냥 무서우니까 라면 같은 거 집에 쟁여놓는 게 사재기고 두 번째는 계약 연기입니다. 이제 자녀 특히 아드님들 두신 분들은 아마 이거 공감하실 텐데 애들이 집에만 있으니까 계속 먹습니다. 라면, 과자, 아이스크림에서 식료품비가 엄청나게 육류 소비량이 엄청 증가하고 장난 아닙니다. 삼식이들이죠, 삼식이. 라면을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3이 600만 명이더라고요. 우리나라가. 그 친구들이 일주일에 한 개씩만 넘어가도 2400만 개입니다. 한 달에. 엄청나게 예. 많이 늘 수 있고. 세 번째는 밖에 안 나가는 거죠. 외부 활동 축소. 저희 주말에 다 이제 좀 가정에 많이 계시잖아요. 최근에 조금 재개가 됐지만 가정에 많이 있는 시간들이 늘다 보니 집에서 또 내식 소비가 많이 증가하는 그런 영향이 있었고. 근데 요거는 사실 저는 단기 변화에 가까운 것 같아요. 코로나가 완화되면은 어쨌든 학교도 다시 열 거고 그리고 저희 또 뭐 요새 조금씩 자전거 타고 뭐 이렇게 공원 같은 데 나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단기 변화 요인에 가깝기 때문에 이쪽보다는 조금 이제 구조적인 요인에 저희는 주목을 하는데 그것은 이제 신규 소비층 유입과 점유율 변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면은 1인당 소비량이 목에 찰 정도로 차 있습니다. 한국은 글로벌 탑이거든요. 70개가 넘는데 뭐 이제 간편식은 아직까지 시장 침투율이 낮은 그러니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소비 경험을 못 해본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새롭게 이 소비를 경험하고 만족을 하면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가 간편식이고 그래서 이쪽에서 수요가 많이 늘 기회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은 이제 점유율 변화인데요. 저희 식당 가보시면은 맛집엔 사람들 줄 서고 아닌 집은 뭐 팔이 날리고 약간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너무 이제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소비자들의 본색이 나타나는 거죠. 아, 내가 진짜 필요한 거, 내가 정말로 원하는 거, 예, 그런 거에 사람들은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점유율이 올라간 회사들은 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농텀하게 봐도 이 회사들이 좋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좀 해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조적인 변화를 얘기할 때 간편식을 중심으로 신규 소비층이 유입되는 네. 부분과 점유율의 변화를 주목하자. 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사실 우리 외부 일정도 많이 줄어들었고 네. 회식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네. 주류 소비가 좀 줄어들었을 것 같은데 그렇죠. 하이트진로는 이 코로나 국면에서도 실적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죠. 네, 그 배경은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이제 사실 저희가 아까 점유율 변화가 중장기 요인이라고 했는데 하이트가 사실 작년부터 되게 좋았죠. 뭐 작년에 음식료 가장 저희 속칭 뭐 대장주 역할을 해줬는데 이 회사가 내놓은 신제품들이 좋아서 일단 점유율이 올라가는 추세였던 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제가 아까 이제 맛집을 좀 얘기를 드렸는데 장사하는 사람의 입장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 맥주를 많이 팔아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과 비용을 아껴야겠다고 마음먹은 사람이 선택하는 거는 확연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예를 들어서 아 우리가 식당이 너무 잘 돼서 손님들이 트래픽이 바글바글하고 오시는 손님들이 다 맥주 먹는 손님들이라면은 당연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브랜드를 그렇죠. 많이 갖다 놓겠죠. 예.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테라였던 것 같고 예. 반면에 이제 장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손님이 많이 끊겼고 그리고 어차피 손님들이 오셔도 맥주를 찾지 않습니다. 그냥 구색 상품이거든요. 소주 있으면 맥주 하나 혹시 있어야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뭔가 할인을 많이 해주고 예, 그런 브랜드들을 많이 갖다 놓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건 이제 보통 점유율이 빠진 업체들이 전략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당에서 이제 저희는 카스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공포 심리가 가득한 상황에서 테라는 손님들이 계속 끊이지 않는 식당 위주로 깔려 있다 보니 회전율이 높은 거고 그렇지 않은 카스는 회전율이 안 나오니까 더 안 좋아지는 이런 이제 아이러니한 상황이 좀 벌어진 것 같아요. 사실 작년에 테라는 그냥 서울 외식 상권에 많이 깔았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용보다는 외식 쪽의 비중이 높은 브랜드인데 지금 1분기 실적은 오히려 가정용 쪽에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은 오비는 저조하고 하이트진로가 실적이 잘 나오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고요. 그럼 이거를 바탕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 이 브랜드가 굉장히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를 얻고 있구나. 그게 첫 번째 거고요. 두 번째는 이 광경을 본 그 음식점 사장님들이나 동네 슈퍼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선택이 바뀔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편의점에서 그게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데 편의점도 다 프랜차이즈이기 때문에 개인 자영업자가 하시는 건데 저희가 편의점에 딱 처음에 들어가면은요 정말 잘 팔리는 베스트 맥주 제품은 저희 눈높이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 음식점, 아, 편의점 사장님이 여러 줄을 깔아놓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카스랑 수입 맥주였어요. 근데 참 묘하게도 카스는 조금 계속 가로 밀려나는 것 같고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서 관찰해본 결과는 라인도 줄어들고 근데 테라는 지금 두 줄로 들어간 데도 좀 많이 늘었거든요. 원래 한 줄씩밖에 안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점유율 변화를 상징한다. 그래서 실적이 앞으로 계속 좋아질 수 있는 모멘텀들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집에서 테라 캔맥주를 박스로 사서 먹습니다.
그렇죠. 요새 밖에서 회식을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그냥 박스로 사고 와서 집에서 그냥 하나씩 빼서 먹습니다. 이런 논리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사실 이제 그 밖에서의 활동이 줄어들고 또 네. 운동은 또 운동대로 하니까 네, 네. 컨디션이 좋아져가지고 술 먹을 때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이것도 혹시 이렇게 주요 소비량 영향이 있나요? 이제 스팀팩을 받은 듯한 술이 맛있어지기 시작했어요. 그죠? 근데 이제 실제로 가정용 그 소비량 비중은 많이 늘었고요. 이번에 이 사태 때문에 사실 테라가 가정용 시장에서 점유율을 많이 올렸습니다. 실제로 왜냐면은 사실 20, 30대, 뭐 40대 초반에 한참 저희처럼 이제 사회 활동 왕성하신 분들은 댁에서도 드시지만 밖에서도 많이 드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밖에서 못 마시니까 가정에서 먹는데 바꾸진 않거든요. 그걸 잘.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또 가정용의 저변이 많이 넓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것도 그렇고 예전에는 좀 병맥하고 캔맥하고 맛이 좀 차이가 있었다라고 느꼈었는데 네. 요새는 병맥하고 캔맥이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미식가시네요. 그걸 그때 구분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예전에 이제 테라 이제 병맥만 마시다가 집에서 캔맥 먹으면 좀 맛이 틀린데 하면서 안 먹게 됐었었는데 요새는 집에서 뭐 비슷한데 하면서 그냥 편하게 먹게 되더라고요. 야, 우리 김학준 연구는 술래기만 하면 그냥 얼굴 빨개지시는 나가지고. 참고로 우리는 그 먹방 프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 주식을 얘기하는 토크쇼입니다. 그렇죠. 자, 다음 좀 질문으로 넘어가 보면, 자 간편식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접해보지 못했던 저희 네. 같은 뭐 장년층일 수 있겠고 신규 소비층이 많이 늘었을 것 같아요. 어떤 업체들의 성과가 좋았는지 간편식도 한번 정리해 주세요. 아, 이번에 이제 매출 성과들을 이렇게 제가 1분기 걸 보니까 확실히 풀무원하고 CJ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사실 소비자들의 평가가 역시 틀리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뭐 쿠팡이나 이마트에서 운영하는 뭐 이마트몰 이런 데 들어가서 리뷰를 보면은 항상 CJ랑 풀무원께 소비자들 반응이 좋아요. 네, 반응이 좋고 맛있다라는 평가가 굉장히 높은데 이번에도 그 매출에서도 그런 성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들이 앞으로 간편식 카테고리에서 MS를 많이 늘려가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 제가 CJ에 주목하는 거는 사실 CJ가 최근에 좀 비용 줄이고 막 이런 활동들을 했지만 그전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 회사가 한 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간편식의 시장 규모를 카테고리별 시장 규모를 많이 키웠고요. 두 번째는 그 카테고리별 점유율이 웬만하면 다 40%입니다. 40%면은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매출하고 영업이익률을 많이 올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비효율이 많이 사라져 있는 상태고 그런데 간편식의 수요는 올라오니까 이거 좀 될 것 같은데 하는 거 위주로 이제 판촉을 조금씩 늘릴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매출이 감소하고 비용이 더 많이 감소해서 이익이 좋아지는 그림이었다면 이제는 매출도 좀씩 성장률이 올라가고 영업이익률도 같이 올라가는 ROIC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투입 대비 어떤 산출이 올라가면서 영업이익률이 올라가는 국면이 계속해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멀티플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실적과 함께 해서 저희가 제일제당을 좀 그런 측면에서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수익성도 같이 좋아지는 구간이고 확실히 간편식은 비비고라는 브랜드가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자 우리 음식료 업종 한번 쭉 얘기를 또 들어봤고요. 자 우리 언택트 시대 미디어 엔터 레저 산업 사실 약간의 네. 피해 업종일 수도 있을 텐데 맞습니다. 우리 이쪽에서 기회가 될 분야를 좀 찾아주시죠. 네. 뭐 굉장히 안 좋더라도 항상 기회가 되는 분야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 업종이 이제 대부분 직접 만나서 뭘 해야 되고 뭘 봐야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래도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저희 이제 K-드라마로 꼽을 수 있습니다. 드라마 산업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아이돌을 직접 만나지 못하지만 듣기는 해야 됩니다. 음원 스트리밍. 그리고 아까 박상주 연구원님 말씀하셨던 이제 그런 어떤 기업의 광고의 전략들이 바뀌면서 디지털 광고 분야를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일단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나라가 보통 일평균 2시간 한 50분 후반 정도의 TV 시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5년 전만 해도요. 그렇게 큰 폭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한 3시간 초반이었어요. 한 10분 줄었는데요. 반면에 TV 이외의 매체를 사용하는 건요. 1시간에서 1시간 40분으로 거의 50% 늘었어요. 대부분 스마트폰이겠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유튜브 네. 그렇죠. TV는 한 10분밖에 안 줄었는데 40분이 늘었다. 이건 엄청나게 시간이 많이 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사실은 출근하고 퇴근하고 뭐 씻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체를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이런 틈새를 많이 공략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을 위준으로
이제 TV 이외 매체 시간이 많이 늘었고요. 그리고 TV를 보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시는 비율이 40%가 넘습니다. 아마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즉 TV는 그냥 켜져 있는 거고 대부분 스마트폰이 뉴스를 보시면서 TV를 시청하시는 건데 그럼 여기서 어떤 우리가 기회가 있느냐. 넷플릭스 다 아시죠?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 2016년 초에 들어왔거든요. 2015년 하반기에 일본에 갔습니다. 한 5년 정도가 됐는데 넷플릭스향 드라마라고 해서 이제는 많은 분들이 그런 오리지널 드라마 같은 걸 보실 거예요. 우리나라에 굵직한 대형 그 드라마 하우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하고 제이콘텐트리가 있거든요. 이 회사들이 작년 말 그리고 올해 초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3년간 넷플릭스향으로 만들어지게 될 드라마가 총 20편이 넘어요. 1년에 한 7편 정도씩 되는데 이게 각 회사별로 좀 따져보면은 제이콘텐트리 같은 경우에는 한 20편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캐파가 있고요. 그중에 한 7편 정도. 드래곤은 한 30편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물량을 넷플릭스가 흡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이제 여름에 디즈니 플러스라고 디즈니에서 월트 디즈니에서 만든 또 OTT가 있습니다. 이게 일본으로 진출합니다. 그러면 아마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에 우리나라에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아마도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 그 사들의 그 향후 OTT 향으로 공급되는 물량들은 훨씬 더 많아질 거고 그 캡티브 채널이라고 합니다. 제가 TBN, OCN, JTBC 뭐 이런데 SBS 여기 저희가 이런 방송에 트는 드라마에 대한 마진율보다 넷플릭스 등 OTT에 파는 것들이 훨씬 더 마진율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이 주도, 그러니까 언택트로 인해 가지고 OTT를 많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이제 공급이 주도하는 빅사이클에 어느 정도 진입해 있다라고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최근에 앨범을 사보신 적은 없죠. 그러죠. 없죠.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다 스트리밍 중. 네. 그런데 놀랄 만한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2019년 하고요. 2020년에 초동 앨범. 그러니까 초동이 뭐냐면요. 앨범이 나오고 나서 일주일 안에 팔리는 양이에요. 요게 아이돌 그룹들의 초동 앨범 판매량이 적은 데는 한 3, 40%, 많은 데는 3, 400%까지 늘어났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특이한 일이긴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음원이라는 거는 저희가 노래라는 거는 듣기 위해서 보통 샀었는데 노래를 듣는 건 일단은 스트리밍 듣는 거고요. 그 앨범 같은 경우 소장용 내지는 저희가 팬덤의 화력을 입증하는 용도로 많이 활용이 되어 있어서 그 앨범 판매량 늘었고요. 앨범 판매량이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팬덤이 강화가 된 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K-팝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뉴스가 나왔던 게 지니뮤직이 중국 텐센트에 글로벌 음원 공급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왕이원 뮤직이라고 하는데 계약을 해서 이제 향후에 독점 서비스를 할 거예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큐큐 뮤직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우리가 멜론 같은 건데 텐센트에서 하는 건데 블랙핑크가 국내 그 가수 중엔 1위를 했고요. 뭐 전체 그 전체에서 15위, 해외 가수 중엔 2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만큼 중국 시장이 다시 한 번 더 열리게 되면은 우리가 중국 향으로 되는 이 음원 서비스에 대한 공급도 굉장히 많아질 수 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제 박상준 연구원이 말씀하셨던 테라 그 테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아마 카스가 이걸 만들었지 않나 싶어요. 이게 브랜디드 콘텐츠인데 아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유튜브 보시면 백종원 씨하고 양세형 씨인가요? 한 세 분이 나오셔가지고 그 카스를 가지고 그 소맥을 만드는 그 한 3분 정도 되는 그 광고예요. 요거를 광고 전문용어로 브랜디드 콘텐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서비스를 경험해보는 서비스 경험 마케팅이 우리 음식료 같은 데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니까 우리 이마트에서 뭐 시식을 한다던가 화장품을 한번 발라본다 든가 아니면 뭐 게임은 베타 서비스로 한번 소비자를 유혹을 하죠. 근데 이게 언택트화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소비자들한테 이걸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랜디드 콘텐츠가 늘어나면서 이 디지털 광고에 대해서는 향후에 지금보다도 훨씬 더 강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명확히 기억해야 될 거는 언택트 시대의 기회인 거는 드라마, 음원 스트리밍, 디지털 광고다. 네.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자, 그럼 반대로 우리 이 업종에서 언택트 시대에 분명히 위기가 될 분야들도 있을 거예요. 같이 한번 비교해 주시죠. 네. 그러니까 위기는 저희가 집합으로 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소규모 회식도 지금 못하고 있는데요. 결국 장소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영화관 그리고 콘서트장.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영화 관객이 1년에 2억 2천만 명입니다. 굉장히 높고요. 10만 명당 스크린 수가 2010년에는 4개였었는데 지금 6개까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인프라도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화 소비를 계속해서 많이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관객 수도 굉장히 타이트함이 좋았었는데
이제는 언택트 이런 코로나 이런 이슈 때문에 영화관에 찾는 분들이 굉장히 발걸음 뜸해졌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2020년 그 박스 오피스 관객 수는 대략적으로 한 40% 이상 감소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한 1억 2, 3천 명 초반으로 이제 좀 줄어들 것 같고요. 그런데 더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상반기에 못 봤던 영화들이 하반기에 개봉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언택트로 인해 가지고 촬영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영화는 크랭크인이라고 하는데 이 크랭크인을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내년도에 공급되는 영화도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연간 대략 한 180에서 200편 사이를 공급을 했거든요. 국내 영화들이. 예. 네. 그런데 내년도에 좀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영화관에 볼 영화가 없을 정도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국내사들이 영화의 투자라든가 제작까지 같이 겸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줄어든다라고 하면 영화 산업은 좀 슬로우하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콘서트는 이게 또 영화관처럼 어떤 집합 장소에 모여야 되는 거고 굉장히 또 열기가 내뿜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내 콘서트는 저희들이 예상하기로는 아마 굉장히 힘들 거다. 그리고 해외도 저희 못지않게 우리나라 못지않게 더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콘서트의 GP 마진이 굉장히 좋습니다. 엔터사들은 무조건 콘서트에서 돈을 벌어야 돼요. 티켓으로 돈을 버시는 것도 있긴 하지만 티켓 매출 외에 거기서 팔고 있는 뭐 구작 앨범이라든가 현지에서 파는 MD 매출이 거의 그 엔터사들의 큰 수익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콘서트가 줄어든다라고 하면 엔터사들은 굉장히 타격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내 콘서트는 티켓을 매출해가지고 이제 뭐 마진율 따져가지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저희가 수익을 인식하는데 해외 콘서트 같은 경우는 미니멈 개런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다라고 하면 미니멈 개런티를 세게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한번 좀 시장이 한번 죽었다가 살아나면은 아마 옥석가리가 나오겠죠. 기존에 얼마만큼 줬었던 받았던 그 아이돌 그룹이나 그 회사들이 이렇게 똑같이 요구를 하지 못할 수 있는 상황에 좀 놓일 상황도 처해져 있어가지고 이게 대표적으로 좀 리스크 위기 요인을 갖고 있는 거는 영화 산업하고 콘서트 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확실히 그 언택트 시대 위기가 되는 영역은 우리가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늘상적으로 했지만 맞습니다. 빈도수가 크게 줄어든 영화 콘서트 카지노 여행 쪽에서 맞습니다. 피해가 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남수 연구원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본다면 이러한 위기를 기회로 바꿀 그런 전략을 실행 중인 기업들이 있다면 또 소개를 해주셔야죠. 그 대표적으로 한 두 개 회사를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콘서트 산업을 말씀드렸잖아요. 예. 앨범이 초동 앨범이 잘 팔리고 뭐 음원 스트림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약간 부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주력 매출의 콘서트인데요. SM엔터테인먼트가 지난 4월 말부터 6주간 비욘드 라이브라는 언택트 공연을 했습니다. 이거 네이버에서 하는 플랫폼인데요. 네. 굉장히 고무적인 건 뭐냐면요. 국내 시청자가 한 20%고요. 글로벌 시청자가 80%입니다. 이게 투자자분들이나 제가 많이 이제 설명을 하면서 다녔는데 뭐 이게 오프라인 콘서트하고 그 온라인 콘서트하고 이제 저희가 뭐 카니발자 생겨가지고 나중에 다시 오프라인 콘서트가 되면은 온라인 콘서트 안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질문을 하신 분들 맞는데 글로벌이 80%이기 때문에 이 언택트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그대로 흡수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무한 확장이거든요. 새로운 소비층 들어올 수 있겠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영화가 한 11,000원 정도 하잖아요. 미국이나 일본으로 가시면 한 번 영화 소비하는 게 우리나라 훨씬 더 비싸요. 그렇다 보니까 이게 단가가 한 33,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글로벌에 있는 소녀 팬들이 이제 무한히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단점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콘텐츠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는 점점 더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V라이브라고 하는 그 플랫폼이 거의 독점적이기 때문에 오프라인 콘서트보다는 조금 더 마진율이 낮은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게 팬덤이 조금 더 많아진 걸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직접적으로 투자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향후에 마진율도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 티켓을 사서 시청하신 인원도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업사이드가 충분히 남은 그 매출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행을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우리 해외 여행 무조건 비행기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그 가는 상황 요거는 이제 좀 접어두고요. 이제 비행기 타고 갈 수 있다라는 상황이 이제 예상이 됐고 그게 이제 저희가 현실화 됐을 때 사실 패키지의 가장 큰 적은 코로나가 아니었습니다. FIT 여행이었어요. 그렇죠. 개별 여행이 패키지한테 주는 가장 그 위협적인 요인이었었는데 4월에 하나투어가 하나허브라고 하는 그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요. 패키지 상품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같이 패키지를 놀러 가셨어요. 어디를 놀러 3박 5일을 놀러 가셨는데 저는 개별 여행 계기거든요. 근데
그 요분들이 그 기존의 패키지 고객이 타고 다니는 그 버스에 제가 하루짜리만 예약을 해서 거기 탔다가 나는 다음 날 안 타고 이제 이렇게 인해 나오시 되는 거 패키지 인해 나오시 되는 겁니다. 결국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순수 패키지 뭐 하이브리드 패키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FIT 고객들이 하이브리드 패키지로 넘어오는 비율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외국에 있는 OTA처럼 철저하게 그 개별 고객들을 많이 성장시키는 것보다는 아직은 우리나라 휴가 문화라든가 이런 게 패키지가 조금 더 있으니까 이 고객들을 흡수하는 모양새를 한번 코로나 이후에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두 개 회사의 내용을 좀 준비해봤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기업 콘서트 쪽에서는 SM 네. 여행 쪽에서는 하나투어를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이제 김학준 연구원한테 좀 넘어가보도록 하지요. 네. 아무래도 언택트 시대의 주류는 뭐 인터넷 게임 업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네. 그 네이버나 카카오가 시가총액 상위 기업으로 크게 도약하는 계기를 맞게 됐고요. 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좋은데 향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류가 인터넷과 게임인데 일단은 인터넷 쪽에서 최근에 이제 나오는 모습들 보게 된다면 커머스가 중심입니다. 그렇죠. 네 글로벌도 살펴보시면은 실제 SNS와 포털 업체 같은 업체들은 실제 수익률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회복되진 않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커머스와 관련된 아마존이 대표적으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걸 뒤따라서 넷플릭스와 같은 업체들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그럼 우리나라도 많이 늘었느냐 보게 된다면은 1분기 때 이제 거래액 같은 경우가 이커머스 쪽에서 네이버가 5.8조 원 그다음에 쿠팡이 4.8조 원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고 이제 YG앱에서 이제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 이제 네이버 페이 이제 네이버 전체 거래액 말고 그중에서도 네이버 뭐 페이를 활용하는 거래액들이 많아졌는데 그게 YOY로 1분기 때 46%가 증가했습니다. 네, 실제로 어마어마하게 증가했다라는 것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2분기 때도 이러한 트렌드가 많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네이버 주가가 좋을 수밖에 없네요. 그죠? 네. 그래서 실제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광고 쪽에서는 아무래도 광고의 그런 생각보다 성장성이 둔화될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이긴 한데 반대로 쇼핑을 통한 광고들은 계속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저도 이제 집에서 요새 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주말에 분리수거 같은 거 하잖아요. 예. 갑자기 박스가 요새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택배 많은 거죠. 택배가 정말 많이 왔는데 이것들을 사실 양분하고 있는 것이 이제 네이버와 그다음에 쿠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그 두 개와 관련된 그런 매출액들은 거래액은 점점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행태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그 전까지는 커머스 이용자층이 아무래도 50대를 넘어가기 쉽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이용자층이 더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최근에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향후 콘텐츠 그러니까 컨택트로 나중에 좀 바뀐다 하더라도 이 거래액들이 계속적으로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현재 저희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주가 수익률을 살펴봤었을 때 국내 언택트 업종들이 조금 더 수익률이 좀 과도하게 좀 집중된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2월 21일 이후부터 이제 지금까지 수익률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최고 수익률을 기록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카카오. 카카오요? 아, 다들 알고 계시네요. 카카오가 40%. 네, 2월 21일이 이제 미국 쪽에서 주가 급락하기 전에 그때 이제 시점이라고 보시게 된다면 40%의 수익률을 기록했고요. 그 다음이 네이버입니다. 그 다음이 아마존이에요. 그만큼 우리나라 업체들이 아마존이나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 더 집중도 있게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밸류에이션 역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이제 높은 밸류에이션으로 되게 유명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마존이 이제 80배 정도로 지금 글로벌 1위를 기록하고 있고 PR 말씀이고요. 네, PR, 예. PR 기준으로 80배를 기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2위가 카카오입니다. 카카오가 지금 58배. 네. 거의 60배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밸류에이션이 지금 많이 높아졌는데 뭐 페이스북이라든가 구글이라든가 이런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20배 중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사이 PER 밸류에이션을 거의 뭐 가치가 됐군요. 구글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커머스와 관련된 업체들 쪽으로 집중되는 경향이 많은데 국내가 좀 더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다른 업종 대비해서는 좀 쉬어갈 수 있는 가능성은 좀 더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과점의 그 정도가 좀 더 심해서 그럴까요? 네이버 카카오가 잘 가는 거는? 아니요. 과점에 보다는 사실 해외 같은 경우에 언택트와 관련된
주를 투자할 곳이 좀 더 많은데 우리나라는 좀 더 없다라는 그렇죠. 것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우리나라 이커머스 시장은 파편화돼 있습니다. 미국 대비 굉장히 파편화돼 있어서 아마존은 영업이익률이 많이 좀 나오는 이유는 좀 아마존의 MS 점유율이 높기 때문이고 한국은 제일 이제 뭐 네이버가 지금 이제 뭐 작년에 한 20조 정도의 거래 가까이 나왔다고 하는데 점유율이 사실 아마 이커머스 전체 시장이 130조 정도 되니까 이제 아직 20%도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파편화됐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리고 네이버가 요새 참 재밌는 시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라이브 커머스나 브랜드 스토어. 네이버는 원래 중소상공인들이 많이 입점하는 그런 이제 쇼핑몰 오픈마켓인데 요새는 이제 대형 브랜드들까지 들어가는 그런 그림이 나와서 네이버 역시 그 플랫폼 파워가 엄청난 거를 제 음식료나 유통을 보는 입장에서도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네. 네. 실제로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그 브랜드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중소상공인 쪽에서 대형 브랜드까지 입점하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갖고 있었던 유저를 활용해서 이제 Q에서 P까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자, 인터넷 업종 그렇고 게임 업종도 네. 한번 간단하게 네, 게임 업종도 여전히 이제 좀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블리자드라든가 EA라든가 그런 해외 업체들 역시도 굉장히 좋은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내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었을 때 국내 최고 업체인 NC소프트가 그들 업체보다는 PR 밸류에이션이 낮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업체들은 한 24배에서 26배 정도 수준의 PR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20배 내외 정도 수준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굉장히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게임 쪽과 관련돼서는 트래픽이 올라온 상황이라고 저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마 이제 2분기부터는 신작들이 이제 3분기, 4분기까지 이어질수록 신작들이 나오면서 새로운 모멘텀들을 좀 찾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현재로서는 주가의 그런 아까 말씀 어떤 인터넷 쪽은 좀 더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었고 아무래도 게임 쪽은 이제 NC소프트 한 곳에만 조금 집중되긴 했지만은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기 때문에 게임주 쪽으로 조금 더 NC소프트 중심으로 조금 더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김학준 연구원 답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도 투자 아이디어를 찾고 있다. 인상적이죠. 이건 우리 키움 애널리스트들만이 가지고 있는 직업 의식 아니겠습니까? 네.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김학진 연구원. 최근에 이제 다시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또 조짐이 보이면서 주식시장도 약간 조정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는 말이죠. 네. 자, 그랬을 때 조정장에서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제 이제 나스닥이 이제 빠졌었을 때 11일이요. 네, 예. 11일 날 주가가 빠졌었을 때 행태를 살펴보게 된다면은 가장 많이 빠졌었던 게 생각보다 이제 덜 올랐었던 포탈과 SNS 업체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 다음이 이제 컨텐츠고요. 그 다음이 이제 커머스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포털과 그 다음에 커머스를 같이 어느 정도 겸하고 있는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빠질 가능성도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이익적인 측면에서 가장 탄탄한 업체 중심으로 먼저 가는 것이 맞다라고 첫 번째 전략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해외 플랫폼 업체들의 그런 행태들처럼 아무래도 콘텐츠 쪽으로서는 거의 이익적인 흐름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하는 현상. 만약에 이것이 더 지속이 된다면 트래픽이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업체들 중심으로 콘텐츠 중심으로 좀 더 포지션을 짜는 것이 낫지 않을까 현재 그렇게 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밸류에이션 부담은 어쩔 수 없이 높아진 구간이지만 실적 모멘텀과 콘텐츠에 좀 주목하는 종목을 찾아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인터넷 게임 업종을 대표할 수 있는 추천 종목 말씀해 주시죠.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NC소프트가 가장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리니지2M하고 리니지M이 올해 이제 1조 M을 통해서 1조 원의 영업이익을 아마 기록할 것으로 현재 보고 있어서 최대 실적으로 올해 달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불어서 하반기 쪽에 리니지2M이 드디어 이제 해외 진출을 시작합니다. NC소프트의 최고 약점이라고 하면은 이제 아무래도 모바일에서 글로벌 성공한 전력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만약에 리니지2M의 해외 글로벌 진출이 성공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밸류에이션을 또 많이 높일 수 있는 남이 많이 높일 수 있는 프리미엄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이제 품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하반기 모멘텀 그거 외에도 이제 불소2 그다음에 뭐 아이온2 등 이제 파이프라인도 내년까지 굉장히 충만하기 때문에 내년 실적이 훨씬 더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 몸과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밸류에이션 매력도 그다음에 글로벌 쪽에서도 여전히 게임 쪽과 관련된 집중도 그런 점을 살펴보게 된다면은 계속적으로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도 NC소프트에서 흔들림이 가장 없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된다 하더라도 충분히 방어주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중소형주층에서는 제가 이제 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이 이제 한글과 컴퓨터인데요. 예, 예. 한컴. 네, 박상주 위원이 이제 한글과 마스크라고 어저께 놀리더라고요. 마스크 사업에 진출했잖아요, 그죠? 네, 마스크 예. 사업에 이제 올해 상반기에 이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이제 진출했는데요. 이제 1분기 때 마스크 판매량이 한 900만 장 정도 이제 팔렸었는데 2분기 때는 아마 그거 보다 훨씬 더 많은 한 1,500만 장까지 이제 판매량이 예,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새로운 마스크 실적이 붙게 되면서 올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아진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4.5PR 기준으로 한 5배 정도 수준으로 현재 지금 주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높다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기존에 있던 사업들도 적자 자회사들 적자 회복하고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아마 중소형주 중에서는 한국 컴퓨터를 충분히 매력도 있게 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2차 유행이 시작되면은 해외 쪽에서의 마스크 수요도 늘지 않겠어요? 근데 딱 마침 국내 이제 공적 그 마스크 물량이 공급이 원래 80%였었는데요. 그것이 이제 60%까지 줄었습니다. 각 업체당. 그렇기 때문에 그걸 해외로 전환하게 된다면 ASP까지 올라갈 수 있는 가장 그런 중요한 시점이 되기 때문에 하반기 때 만약 실제 2차 유행이 시작이 된다면은 해외 매출로 통해서 훨씬 더 실적이 하반기에 더 좋아질 개연성이 높습니다. 갑자기 인터넷을 시작해서 바이오로 끝났는 느낌. 우리 김학준 연구원은 삼행시도 NC 다이노스, 추천 종목도 NC 소프트. 혹시 뭐 이렇게 이직을 보장받고 있는 건 아니지요?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예, NC에 대한 사랑이 아주 유별난 또리 김학준 연구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또 그 애톡쇼 주제를 다뤄봤고요. 매주 네. 매주가 사실 뭐 극적인 상황을 보내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또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그런 또 네. 상황을 저희가 겪고 있습니다. 한동안은 언택트와 컨택트가 공존하는 환경이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이러한 언택트와 컨택트 사이에서 유연한 투자 전략이 요구된다라는 네. 말씀으로 오늘 애톡쇼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자,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